지금 5번 탱크에 LNG를 받고 있는데 현재 온도가 마이너스 158도까지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LNG를 받은 후에 테스트를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화물 탱크 안쪽의 온도가 영하 162도까지 내려가는지 확인하고 그 상태에서 화물 탱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한다. 그리고 화물 탱크 내 압력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도 점검해봐야 한다. 가스의 시운전과 함께 일반 선박과 마찬가지로 엔진이나 레이더, 항해 계기, 조타기 등의 항해 장비를 테스트하는 항해 시운전도 이어진다.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한 LNG선이 막 도착했다. LNG선은 소비지에 오면 생산기지에 머물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인천과 평택, 통영 등 세 곳에 생산기지가 있다. 먼저 호주에 정박한 LNG 선박과 생산기지의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야 하는데 이 설비를 암이라고 부른다. 보통 LNG선은 한 번에 7만 톤 정도의 LNG를 수송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가 하루 동안 사용하는 양 정도의 도시가스다. LNG는 영하 162도의 극저온이다 보니 대기와 닿는 파이프라인엔 순식간에 성해가 생긴다. LNG선 한 척의 하역 시간은 대략 12시간 이상. 하역을 마친 LNG는 저장 탱크에 잠시 보관된다. 그리고 원래의 천연가스 상태로 기화시키는데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LNG가 지나가는 튜브 주변에 바닷물을 흘려줘 온도를 높여주는 것이다. 온도가 높아지면 LNG는 기화하면서 그 부피도 원래의 크기인 600배로 다시 커진다. 천연가스를 원래의 크기로 만들고 나면 마지막으로 가스 노출 등의 사고에 대비해 냄새 성분인 부취제를 첨가한 후 배관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계속되는 유가 폭등과 석유 자원의 고갈로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LNG선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LNG선과 드릴십, FPSO는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선박이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고부가가치 선박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찾게 되는 배가 있다. 배를 단순히 이동이나 운송의 수단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레저와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장소와 공간으로 보는 배, 바로 크루즈선이다. 20세기, 바다에서 일어난 가장 불운한 사건이 된 크루즈선의 대명사 타이타닉호. 영국 화이트스타사가 건조한 대형 호화 여객선으로 길이 259m, 너비 28m, 총 4만 6천 톤으로 1911년에 제작됐다. 비록 1912년 빙산과 부딪히는 사고로 침몰했지만
배의 역할에 대한 유럽인들의 인식을 세계에 알려준 선박이기도 했다. 유럽인들에게 배는 일찍부터 레저의 한 부분, 즉 이동을 위한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보았던 것이다. 크루즈의 가장 기본 원천적인 원천 요소는 문화라고 봅니다. 문화가 다른 우리나라가 그런 크루즈를 만들려면 우선은 그 문화에 대한 이해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크루즈가 80년대 말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근대 크루즈들이 만들어지고 또 크루즈 문화가 생겨났는데 그 문화 속에는 여유와 또 삶의 여유와 또 삶의 어떤 그 향상된 질 이런 것들이 녹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 발전을 이루느라고 열심히 뛰어왔지만 그런 삶의 여유를 찾을 수가 없었죠. 지금부터라도 이제 삶의 여유를 찾기 시작한다면은 그러한 문화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 문화를 이해한다면 그 문화를 통해서 그러한 기술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세계 크루즈선 협회는 전 세계 크루즈 이용자가 1,3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매년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크루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특수선이나 상선에선 세계 최고의 경쟁력과 수주량을 기록하는 우리나라는 아직 크루즈선에 있어서는 후발 주자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크루즈선에는 일반 상선과 달리 이 선박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박 기능에 호텔 기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텔 기능을 만족하기 위해서 인테리어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상선에는 없는 그런 인테리어 시공 방법이 도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루즈선은 바다 위에서 가장 편하고 여유롭게 지상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다. 또한 다양한 연령층이 고루 즐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